사위는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 많은 사람. 가끔 잔소리도 하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나이가 많이 70, 80 넘어갔을 경우에 사위가 이렇게 말이 많으면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놀아줘요. 네. 그리고 왜냐면 그 또래들은 또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또래들은 또 다 아파. 근데 이렇게 막 잔소리 해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뭐 고마울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모임에 이렇게 어른들이 있는 모임에 가면 네. 처음에는 좀 버릇없다, 뭐 주책 맞다 뭐 그런데 좀 지나면 뭐 주변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는 잘하고 있죠. 네, 아. 아마 그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더 아마 대우받을 거예요. 같이 놀고요, 저도. 네? 그런 장모님한테도 뭔가 답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네. 이번에는 좀 달달하게. 아, 달달하게? 네. 네. 좀 빼시고. 아, 장모님 언제 그렇게 녹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님이 너무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늘 그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가끔 제가 찾아뵐 때 좀 음식 싱겁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놀러 갔을 때처럼 음식상을 좀 반찬 가짓수 좀 늘려주시고요. 네, 그래주시면 좀 더 잘 먹겠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래요. 달달하게 해드리고 달달해. 달달하네요. 아, 네. 장모님 네. 자주 찾아뵐 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네. 좀 다음에 좀 싱겁게. 제가 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고기 좀 찾아, 네. 들고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반찬 가짓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어요 정말로. 네. 이러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꼬리 붙잡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장모님께서 뭐가 줄었는데 뭐 이러면 그렇죠. 이제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가짓수가 반이하로 줄었어요. 아. 정말 진심으로. 네. 하고 싶은 얘기 하려네요. 근데 그 죄송합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B형이요. 아 그래요? B가 딱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 세상에 똑같은 시대에 그쵸, 같은 태어나도 시대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네. 오늘 누가 마지막에 살아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여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는지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밀어붙여가지고 그렇죠. 사람들 역전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불리하죠. 두 분 다 살짝 나쁜 남자신데 네. 묘하게 이쪽은 이렇게 아하. 설득력이 있으셔가지고 네. 계속 그냥 나쁜 남자. 그냥 나쁜 남자. 근데 그 병원에 오신 환자들한테도 뭐 이렇게 할 말을 다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할 얘기를 다 해줘야 환자가 병이 낫죠. 아하. 예를 들면 기관지가 나쁜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고 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담배를 끊지 않으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하다 보면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는 얘기가 얼마나 신경질적인 얘기예요.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의사는 그걸 분명히 주지시켜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개 우리나라에서도 목욕할 때 떼수건 갖고 밀잖아요. 네. 떼수건 갖고 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떼수건 쓰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떼수건 안 쓴대. 그럼 뭘로 밀어요? 그러면 샤워 타월로 문지르고 있대. 아.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래요? 예.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만 씻어야 돼요. 아, 이렇게? 예. 손으로만. 세수하듯이. 아. 예. 아. 예. 그리고 아토피 있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 30분씩 있는 것도 굉장히 해로워요. 그리고 사우나 가면 안 돼요.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 듣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있는 게 다 잘못된 거니까 자기도 싫죠. 싫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제가 막 이러면 짜증나요. 듣는 사람 짜증나죠. 에. 근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바뀌면 병이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친절하기가 힘들어요. 아하. 싫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그렇죠. 아니 그 말이야 뭐 좀 하라는 건 없고 뭐 다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 네 그렇죠. 물론 웃으면서 아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요. 목욕할 때 절대 떼성 쓰면 안 되고요. 이러면 좋겠죠. 상대방이 그렇고 해서 그걸 다 알아들어줄 수 있으면. 네네. 근데 환자들은 그런 얘기를 그냥 웃으면 웃고 들어가요. 웃고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대로 되려면 나는 좀 딱딱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의사와 환자 관계가 평등해져야 되는 건 인간적으로 평등해져야 되지만 질병을 네. 다루는 데 있어서는 네. 의사는 지시하는 사람이 영어로 오다라 그러잖아요. 네. 약을 언제 먹어라, 어떻게 발라라, 주사 어떻게 맞아라. 이거는 오다예요. 그러려면 그 관계는 절대로 평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환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그냥 웃으면서 아 그러셨어요 라는 의사는 좋은 의사는 아니다. 당신한테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고 시키는 의사가 좋은 의사지 그냥 말만 들어주는 의사는 그거는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